아, 갑자년에 신미월에 병인 일에 신묘시에 태어난 40세 남자. 자, 병인 일주 미월에 묘시에 태어났어요. 이제 할 일은 금방 찾겠죠? 뭐 하는 일일까? 나무 키우는 사주. 감목 키우는 사주. 그래, 갑목 키우는 사주 맞잖아, 갑목. 목이 목을 키우는 사주는 목이 둔해요. 오곡백과를 키우고 천간에는 신금 이제 없었으면 천간은 목과 통명이잖아요. 천간은 목과 통명이면 교육자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금이 방해를 놓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미중의 을목, 인중의 갑목, 묘중의 갑을목, 목이 돈이잖아. 돈이 많을까 적을까. 자, 많아요. 근데 목을 키우는 사주에서는 자미는 원진이 아니고 진토로 변한다겠죠. 목토로 변한다. 누가 이제 미토는 아파트라고 하고 미토가 두개 있으면 아파트 두채 이상이 나고 말이 안 된다고 누가 뭐또 미토 두 개면 무조건 아파트 두채 이상이냐고 토를 단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확률이 높은 거지. 이 역학이란 것은 수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은 1 플러스 1은 2야. 2 마이너스 1은 1이고 이것은 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학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수학이나 과학하고 천지 차이로 다른 건데 이걸 갖다가 미터 두개 있으면 누구나 아파트 두채 이상이냐고 이렇게 따지고 든 사람은 역학 공부 자격이 없어. 자연의 변화를 모르잖아. 이거는 뭐예요? 정신학문이잖아, 이게. 우리 운명철학이고. 그냥 미터 있으면 이제 아파트는 한채 있는 거야. 진토, 갑목이 진토에다 뿌리내리고 좋죠. 다 갖춰 있어, 병하고. 근데 뭐가 좀 아쉽죠? 뭐가 있어? 신이란 놈이 아쉽잖아. 이 병화가 신이 없으면은 갑목을 키워야 되는데 아주 좋은데, 이신 때문에 병신짓을 하고 있는 거야. 병신짓. 이 병화가 갑목을 키워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 삼천포로 빠졌다니까, 이게. 엉뚱한 번번망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죠. 경제죠. 경제. 적은 돈에 만족하고 있는 형상도 되고, 그래서 소탕대신이 되는 거. 신금만 없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사도 좋잖아요. 정말 좋지. 근데 이 신금이 신금 때문에 병화가 묶여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뭐, 돈이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돈. 이쪽으로 해도 돈. 이쪽으로 고개 돌려도 돈. 돈, 돈도. 이렇게 하고 있는 형상이야. 자, 여기 갑목 대신 여기도 신금 있었으면 뭐야. 돈돈돈 하고 살겠지. 근데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 자체적으로는 돈은 굉장히 많은 사주인데, 자 사월은 빼고 오미월은 뭐가 필요해? 조우가 필요하죠. 뭐 조우로는 뭘 써요? 신자진 축이 신자진축 있잖아. 자 신자진 축이 있어? 있어요, 있다. 자. 이 자가 있어. 그래 어린 시도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거. 이 자수가 조우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토가 있어도 자수 때문에 진토로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지. 어린 시절에 좋은 환경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고, 파급금 이걸 돈으로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돈에만 포탐 대실하고 돈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되지만 진짜 돈은 목이 돈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다 그래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빨리 하게 되면 양쪽에 걸쳐 있으면 두번 결혼이거든, 남자는. 근데 35세 이후에 하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지금 하면은 신묘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약간 처음 와이프가 돼. 자, 병신합의하고 아까 공부를 했죠. 욕지로 들어갔어. 근데 신이 이쪽으로 보면은 천일기인이야. 그렇죠. 그러면 나는 욕지로 들어갔어. 이 병신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힘을 잃었죠. 그렇지만 이 신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천일기인이잖아요. 천일기인이잖아. 괜찮았지? 그리고 이 병화는 뭘 깔고 있어? 시분성으로 생지를 깔고 있어. 생지를 깔고 있으면은 인물이 좋아요.
인물이 좋고 또 인물이 좋고 똑똑하다니까. 그 남자는 병화 일관이거나 천간에 병화 떠 있으면 무조건 여자한테 인기 있다고 그랬죠. 여자한테 인기도 있는 거예요. 인기도 있고 또 병화 성격은 어때요? 거짓말을 철저히 싫어해. 굉장히 공정해. 그래서 편견이 없는 게 병화야. 편견. 항상 태양은 주구 전체로 골고루 비춰주기 때문에 편견이 없어. 항상 공정해야 돼. 공정해야 되고 태양이 누구한테 압을 얻어? 우주의 총사된 거야. 압을 좀 거짓말을 하기 싫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 태양이 누구한테 거짓말을? 모닥불한테 가서 거짓말을 할 거야? 자존심 상하게? 그런 성격은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고. 근데 문제는 이 병신합이 사주를 좀 망쳐놓은 영상도 돼요. 또 신금이 갑목을 칠 때는 갑목이 피부를 긁어내고 있잖아. 신금, 면도칼로. 피부병이 있어. 어렸을 때 아마 피부병이 있지 않았을까? 아토피 정도. 그렇게도 보고. 자.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하게 되면 신묘가 처가 된다는 거. 저 40세니까 이제 의뢰대운, 의뢰대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미혼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우가 필요하죠. 회자 네. 조우를 해결해줘. 이 자수가 조우가 되지만은 그래도 회자 축은 조우가 해결되니까 계절은 좋은 계절로 왔어요. 잘 나가요. 그리고 인묘진도 모강전이기 때문에 괜찮고. 계절은 잘 타고 있어, 대운은. 대운은 잘 타고 있고, 임신이죠. 임수가 좀 되게 애국 유학을 가는 확률도 있어요. 갔다 하면 어디로 갈까? 갔다 하면은 임신이 캐나다니까 캐나다 갔을 수도 있어. 자, 신이 있으면은 가을에 수확을 했다고 그랬죠? 마무리도 잘해. 마무리 잘하고, 준비성도 강하고, 준비성도 강하고, 또, 신이 경금이잖아요. 대장이죠. 대장에 문제가 있어. 그럼 설사를 잡고, 대체적으로. 대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거기가 설사를 하더라고. 그럴 확률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계갑병을 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힘든 세월을 보내고, 32살부터는 또래들보다는 정신연령이 훨씬 높아요. 예, 힘든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결국은 병신합이 사주를 좀 망쳐놨지만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굉장히 부자 사주예요, 이거. 아, 그 금에서 금이 있어요, 없어요? 신금, 이거 근도 없어. 근도 없잖아. 이걸 돈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 근데 신금에서 나 활동 무대가 정제니까 월급생활 한다고 보라는 얘기야. 월급생활, 신미. 월급생활 한다고 보고, 자, 그걸 돈으로 보면 안 된다. 나 활동 무대로 보라. 돈은 목이 돈인데 지지에 목이 많잖아요. 굉장히 부자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주에 맞아. 근데 또 한 가지 흠은 갑목이 양인을 여기 걸록을 깔고 있고 여기 양인이죠. 연간이죠. 연간이 일지나 시지의 양인이면 부가, 아버지가 악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악사. 좋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악사거든.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더라. 악사하는 경우, 응? 연간이 일지나 시지의 양인. 여기는 걸록이고 양인이잖아. 양인 있죠? 일지에 있든지 시지에 있든지 여기에 양인이 있으면 아버지가 악사를 해. 악사를 한다는 것은 안 좋게 가신다는 뜻인데, 근데 내가 지금까지 상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해보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더라고 말이야. 병원에서 죽었어. 그럼 악사는 아니잖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자, 이 사주 올려주시는 선생님 나오셨죠? 병신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항상 돈돈돈돈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선생님 나오셨어요? 아, 안 들리세요? 목소리가 좀 적게 들리는데요. 아,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병신합을 해서 그런지 돈돈 하는 거는 맞대요. 항상 돈을 벌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복권을 산답니다. 일주일에 네, 한 번씩? 네네. 그 이직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 그 옮기기 전에 돈 모은 거 가지고 아버지를 줘서 땅 사놓은 거는 있대요. 근데 그게 명의가 이제 아버지 명의라서, 돈은 자기 돈인데 아버지 명의로 뭐 땅을 사놨다고, 그건 나중에 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현금 모아놓은 거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항상 이렇게 돈이 조금 생기면 주식을 많이 해서 돈 번 거는 하나도 없대요. 주식에서 주식? 다 말아먹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빚이 나보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네. 근데 늘 거기에 뭐라 해야 되나요? 좀 매달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투잡을 하고 싶어서 저 어느 쪽으로 좀 맞는지 그게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자. 그럼 직장 생활해요? 직장 생활해요. 직장은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직장은 큰 조직이에요. 이게 큰 SK, 조직이에요? 네, SK 실트론, 뭐 반도체. 심리로 봐서는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닌데, 큰 조직이 근무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100%는 아니다, 그 말이야. 인성에 국을 짜서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하면? 인성이 많으니까, 인성의 지지에 국을 짰으니까. 좀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지. 직급은 올라가지. 간목이 또 있잖아요. 네네. 전부 묘 중에서도 나갔고, 인 중에서도 나갔고, 직장 생활한테 인성은 결정권이라겠죠? 결정권이 큰 것은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은 사람이... 지금은 직급이 뭘까요? 지금은 한 차장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장. 앞으로 차장. 뭐하네. 잘 나가. 근데 투잡을 하고 싶으니까 사업적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업자명은 아니지 않나요? 사업을 해도 괜찮으냐고? 사업을 해도 괜찮을까, 이 사주가? 안 돼. 이거 병신 합태면 안 된 거야, 이거는. 안 돼. 그냥 직장 생활 해야 돼. 병신 합 안 했으면 목걸 키운 사주로 사업가가 많다겠어요. 근데 이거 병신 합태면 안 돼. 3,000% 빠져서 딴짓거리 하고 있는 형상이단 말이야. 사업은 안 돼요. 네. 어린 시절 유복한 건 맞을까? 네네. 안경 썼어요? 안경. 안경은 안 썼어요. 안경, 야, 안경 이런 경우가 시력도 안 좋아. 구름이거든. 지금 구름 속에 태양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되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안경은 안 썼어요? 네. 시력은 안 좋을 확률이 있는데 괜찮았나 보네? 아, 그거는 안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병화가 신금 만나면 우리가 병화 신금 할 때 배웠죠? 구름 속에 들어간 태양으로 봤잖아. 그래서 병화가 근이 있을 때는 또다시서 한다 그랬잖아. 적은 돈을 만족하기 때문에 소탐 되시리요? 선생님, 렌즈 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냐고 물어본 거야. 네네. 그럼 여기서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엄마를 갑자로 봐야 되겠죠. 예. 아버지 아세요? 부모 이분 부모 떨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는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장하고 있대요. 아버지가 어쩐다고? 이장 시골에 이장. 이장? 네네. 이장은 그 마을 대표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고직스러우고 채통 체면을 따지고 인물도 괜찮고 그래.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신민대 병화 청관하고 하버리고 보석이 태양을 보고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인물이 좋아요. 그러고 청관하고 하버렸기 때문에 그대로야.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다 그 말이에요. 엄마가 갑자예요. 선생님,
네. 그 신미가 처음에 직장이고 신묘가 나중에 말년에 또 직장 변동수로 봐도 되나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신미가 첫째 직장이고 신묘는 처로 본 게 더 맞을 것 같아. 네. 처. 결혼하게 되면 신묘가 첫인데 신묘 입장에서는 이미 천육이니까 남편이 진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병화 입장에선 처가 와이프가 신묘인데 그 속에 욕지잖아요. 그러니까 잘해두겠지. 가서 옷 벗어주니까. 대개 병화가 신금을 보면은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름 속에 들어가서. 근데 얘가 신해 같으면은 수로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국화를 또 담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는 신해로 변하지는 아니 수로 변하지는 않지. 아버지도 살아 계시고 엄마도 살아 계시고 이분이. 네네 아버지 살아 계시고. 아까 엄마는... 내가 여기 연간 네. 여기에 양이님은 악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맞는가 한번 점검을 해본 거고. 네. 아버지가 신묘고 엄마가 갑자야. 엄마가 갑자니까 60갑자 첫째 글자니까 엄마가 자존심도 세겠지. 60갑자 첫째가 갑자잖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 남편이 신미잖아 아버지. 경금 같으면 감옥을 쪼개도 신금 못 쪼개주고 흠집으니까 엄마가 성격이 예민하면서도 남편이 양이 안 찬 거야 엄마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감옥이 양이 안 찬 거야 아버지가. 저기 혹시 엄마도 경제 활동 하시나요? 엄마는 그 내가 같은 지역에서 횟집 하고 계신데요. 무슨 직이요? 횟집. 횟집 음식점. 네, 네, 네. 아 미식. 선생님 감옥이 자미터에 지금 뿌리 박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도 뭐 조금 뭐 하실 것 같지 않나요? 그죠? 횟집 한대요, 횟집. 횟집 한다 그랬다, 횟집. 아 예. 아버지는 이장이고 엄마는 횟집 보고. 동네 사람들 거기가 새 다 사주겠지. 선생님, 네. 아까 겨울 해자축 대운에 좋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 겨울에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 병화가 묶여 있는데도 좋다고 보나요? 그렇죠. 그래도 감목 자라는 데는 지장이 없죠. 해자축에 도우가 해일돼서 좋은 거예요. 이때는 그래도 감목 이 사주 자체로는. 병화가 신금만 없었으면 갑목을 키우는데 아주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대국으로 가 큰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금 때문에 병화가 어떻게 돼 구름 속에 들어가서 이 빛을 잃어버리고 약간의 삼천포로 빠지는 번분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쪼다지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금 없으면 좋은데 이 해자축은 미월에 태어났기 좋은 면에서 좋은 거예요. 좋은 면에서 좋기 때문에 조가 해결된다는 뜻은 뭐예요? 네. 건강이 좋아진다는 의미도 있고. 그럼 경제적으로는 선생님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괜찮지. 경제적으로도 수생목 나무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서 감목 키울 때, 을목 키울 때 해자축은 좋아요. 수가 하면 수생목을 받기 때문에 잘 자라는 거예요, 나무. 근데 결론적으로 신금 없었으면 너무 큰 부자가 되는데 월급쟁이 하겠어 안 하겠어 신금 없어 안 하지 당연히 사업길로 가죠. 근데 이 신금 때문에 사업길로 가면 안 돼. 선생님 이 사주에서 천간에 네. 간목만 없 간목이 없다고 쳐도 나무 키우는 사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뿌리만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아. 그래도 키워. 아까도 우리가 병화 봄 여름 했었죠. 봄의 병화는 어쩐다고 했어요. 가장 활인지다. 어린 생명을 키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여름의 병화는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활동성이 강하고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에 태어나고 가장 좋은 계절에 태어나고 그래서 조우만 되면 목이 없더라도 어쩐다고 목을 키운다 그랬죠. 여름에는 지천으로 산과 들에 각종 가불목들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조우만 되면 무조건 잘 산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자수가 미토하고 갑목 키울 때는 원진이 아니고 잠이 진토로 변하기 때문에 이 조우가 해결이 된 거예요. 목이 없어도 아주 부자라니까. 근데 갑목까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인데 단 신금이라는 놈이 이 차주를 망치고 있는 거야. 지금 돈 하지 말고 복권 사지 말고 주식 안 오고 했으면 좋을 텐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신금 때문에 병신하고 했기 때문에. 적은 돈이 소탐 되시라고 얘기했잖아. 적은 돈이 만족해보는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 신금만 없었으면 큰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돼 있는데 또다시 적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재부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그렇지. 그릇이 적어져 버렸어. 예. 그래서 병화가 시력도 됐는데 시력이 약해진 거예요. 틀림없이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안경 꼈냐고 물어보는데 안경 안 꼈으면 뭐 아까 뭐 라시겠냐고 물어봤잖아. 그 뜻은 뭐냐면 결국 시력이 좋냐 안 좋냐. 선생님. 사익금으로는 네.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홍삼살이 갑목 투출했고요. 그리고 병화가 양쪽 그 구름에 가렸다 말았다 했기 때문에 주색 잘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늘 생지를 깔고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 거죠. 이거는 주색 잡기로 보기는 힘들어. 네. 선생님, 이 친구는 그러면 장가를 가면 와이프 덕은 별로죠. 신묘가 와이프라고 보면. 와이프 덕은 별로? 그렇다고 네. 봐야지. 그렇죠. 아. 근데 신묘 입장에서는 천일기인이고 좋잖아. 신묘가 반짝반짝 빛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신묘, 입장에서는. 신묘 입장에서는 인물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인물은 좋잖아요. 병화 보고 보석이 반짝반짝 조명빨을 밟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만나도 신묘니까 이쁜 여자를 만나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만났고 묘가 도하잖아요. 네네. 연하를 만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을 봐서는 와이프가 누가 오든 간에 와이프는 남편 덕이 있고 남편 입장에서는 와이프 덕이 별로고. 그렇지. 와이프가 예, 남편 덕이 있지. 네네네. 아 이쁜 여자 만나면 그것도 덕이죠. 얼굴 예쁜 건 3일이랍니다. 그래 맞아. 사익감으로는 사익감으로는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사익감으로는 최고죠. 좋죠. 여자는 이쁘면 모든 죄가 사해. 결혼은 네. 언제 괜찮아? 될까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 이쁘면 모든 걸 용서해줘. 그렇죠. 결혼은 언제 될까요? 결혼은. 야, 또 질문. 선생님 결혼은 언제 될까요? 잠이 언제는 아니고 진토로 변해. 그래서 이 갑목이 뿌리내릴 수 있는 진토로 옥토에다 뿌리는 데. 선생님 결혼은 질문하네요. 결혼? 네. 어, 금년에 개묘년이죠. 개묘년도 결혼 될까 안 될까? 항상 결혼의 일주 중심이잖아요. 일주 일지가 충도되고 합도되고 합은 육합. 사막 다 포함해서. 근데 요즘은 이런 결혼은 실제로 안 맞더라 그러니까. 뭐 일지가 뭐 육해 뭐 이런 말 하여튼 뭐 형충파해도 되고 막. 아 요즘은 결혼 운이 없어져 버렸다. 맞아요. 나는 이제 총각처녀가 결혼 언제냐고 물어보면 첫째 뭐 준비됐냐부터 물어봐. 결혼 운이 돼도 이제 남자 아파트 없으면 안 오잖아요 여자가. 또 남자가 대기업 안 다니면 쳐다보도 안 보더만 여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결혼이 되냐고. 그 여자들도 비혼주의자가 많아. 혼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결혼이라고. 그러니까 40, 50 돼도 다 미혼이야. 50 되도록 결혼 운이 없어서 사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안 맞더라 그 말. 내가 실질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고전 논리하고 안 맞더라니까. 그걸 나는 그걸 전제로 둬. 현실에 맞게 통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보면 항상 일주를 중심으로 봐야 돼. 특히 일지. 일지가 왜? 일지는 부부 배우자 궁도 되고 배우자 궁도 되고 또 일지 합의란 것은요 이불을 같이 덮을 수 있는 현상이야. 부부는 이불을 같이 덮을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가 온다든지 또 해가 오면 거의 100%죠. 왜냐하면 해면 삼합까지 이루잖아요. 부부합도 되고 또 인신충도 되고 부부금 열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인중에 무병갑이 있죠. 인중에 무병갑이 있는데 이건 배우자 궁이라고. 배우자 궁에 무병갑이 있기 때문에 무병갑이 천간에 투초로는 세운해도 돼. 그러니까 병원년도 되고 무는 지나갔죠. 에? 내년에 갑진년도 되고 내년에도 인중에 갑목이 나왔으니까 배우자 발동신이라고 말이야. 내년에도 되고 내년에 편인 발동이니까 편인 문서 결혼 문서 작성도 되고 내년에도 돼. 자, 금년에는 개면요. 개면은 돼, 안 돼. 인묘 방학은 안 쟀니, 안 짰지만 그래도 가능하지. 갑진년 되고, 을사. 을사냐, 형이 걸렸잖아. 인사 형이 걸렸을 때는 어떤 조건부가 되는 거야. 형이란 건 조정이기 때문에. 서로. 내가 집을 사는데 얼마 부족, 너도 얼마 버텨.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거야. 조건부 결혼 되고. 또, 을사, 병호. 병호도 인호 합을 하잖아. 그 다음에, 정미. 원래 겁제년은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 여자는 상관년에도 안 되고, 정관이 공망되는 해도 안 되고, 이게 이제 고전 논리야. 정관이 남편인데 공망되는 해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관년에 급작스럽게 결혼해도 안 되고, 왜냐면 상관, 경관에서 결국 남편을 찌잖아. 그래서 상관년에 결혼은 뭐 3년 이내 이혼한다고도 돼 있어. 그 다음, 겁제년에도 안 되고. 겁제년은 정략결혼이라고. 정략결혼. 정략적으로 그러는 거 있잖아. 가문끼리.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따져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 서로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에 맞으면 나는 해라. 그래, 그냥. 마음에 맞으면. 선생님. 그럼 결혼식 뭐 날짜 택일 같은 거는 굳이 뭐 굳이 안 보고 해도 상관은 없나요? 결혼시킬 때? 보는 게 낫지. 아, 뭘 피해야 되는 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니, 택일은 뭐 피해야 될 건 없지만은 택일을 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피해야 될 날짜가 다 나와 있어. 생기 복덕을 찾아서 다 나와 있어. 이혼? 그다음 좀 그런데 이게 큰 회사 다니는데 왜 여태까지 결혼을 안 했을까요?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안 을라 그런다니까. 안 을라 그러고 혼자 살라 그러고. 아 선생님, 선생님. 네. 40이 대운 되면은 병자 대운에 또 다른 병화가 와서 신금을 묶어주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 이런 것은 괜찮은 거예요. 하나 합거 해준 것은 하나 합거하면 어떻게 돼? 병화 이쪽에 오게 되겠지. 네, 좋아요. 네. 괜찮았지. 그때 되면은 발복할 그러고, 수 있지 않나요? 그러고 이 그러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병화가 뭐 감목도 키워주겠지. 네, 네. 하지만. 그래서 그때 되면은 발복하게 돼서 쟤도 커지고 하니까 앞으로 네. 2년 남았는데 네. 예 그때 되면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요. 괜찮다니까 일단은 좋죠. 일단 의대 대운도 좋다고 이미 조우가 네. 해결돼서 의대 대운도 좋고 일단 조우 사주는 조우가 해결되면 잘 나간다고 버리시라니까. 예 네. 아까 얘기했죠. 조우가 안 된 사주들은 어쩐다겠어요. 조우가 안 된 사주들. 이 조우 사주잖아. 미울이니까.
도로가 안 되면은 불평, 불만, 편견, 한을 품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수가 도로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미 어린 시절 유복한 거야, 이게.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고. 자수가 이 지지로는 자수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자수가 없다고 봐봐. 미월에 힘들잖아요. 그 천간에 이 신금이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신 찾지 말아라. 이 사주 팔자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을 이루고 있고 이 신금이 아주 이 사주를 망쳐놓은 거예요. 이게. 또 그 병자대원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병신합하고 잠이 원진으로 해가지고 그럴 확률이 있어. 항상 합거운에 가는 거야. 합거운에 병자대원의 병신합도를 할 수 있잖아. 잠이 원진이니까 귀신에 홀린 듯이 딱 갈 수도 있어. 선생님, 여기서 사주에 신금이 이제 병이 될 것 같은데, 52대운에 정화가 잠깐 오면 2, 3년 정도도 또 약이 오니까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화는 이 사주에서 정화가 정축대운에 정화가 좋은 역할을 할까, 나쁜 역할을 할까? 좋은 역할. 어? 좋은 역할. 좋은 역할이지, 왜? 겨울에 정화 난로, 난로잖아. 이 난로 가서 신금 하나 녹여준 거 아주 좋지.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고 신금이 없다 하더라도 정화는 좋은 거예요. 겨울에. 겨울에 난로가 왔으니까 내 옆에 난로 하나 딱 끼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원국에 저 신금 말고 경금 있는 경우 정화가 오면 녹여줘서 큰 돈을 벌 수 있나요? 큰 돈은 안 돼, 천간에 경금은. 지지의 오화로 신금 녹인 게 진짜 큰 돈이지. 정화로 경금은 노총각 녹인 거죠, 불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얘가 신금이 아니고 경금이었으면 아까 누가 주색잡기라고 했죠. 주색잡기에 빠지는 거야, 이거나. 주색잡기, 이건 편제잖아. 이 신금 전직이 정제잖아. 이렇게 큰 돈 노리니까 여자 같으면 개돈 때린다고 그랬죠, 내가. 투기성 굉장히 강하고. 이런 경우에는 주석적기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신약일 때는 그런데 이 사주가 이 생지를 깔고 있고 미월의 병화기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죠. 경금이라고 해도 쉽게 주석적기는 빠지지 않을 거야. 신강 사주들은 좀 면해, 그러게. 자, 이 정도면 됐겠죠? 네. 아. 선생님이 그런데 투잡하는데 뭐 하냐고 물어보더만요. 투잡? 이 사람이 항상 머릿속에 돈돈 하고 있으니까 뭔가 돈을 또 벌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아, 근데 아까 대기업에 다니는 무슨 투잡을 하려고 그래. 근데 뭘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네. 물어봤어요. 예.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이 사주는 가장 중요한 글자가 병화잖아. 병화. 내가 병화인데도 병신합되는 모습은 그 감목축인데 병화니까 병화를 쓰는 거. 병화를 쓰니까 뭐 유튜브 하든지 인터넷 활용해서 뭐 하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인터넷 활용하면 되겠네요. 뭐 하든지. 모든 것은 인터넷을 활용해라. 유튜브 활용해라. 또는 병화를 써야 되니까 뭐일까? 병화를 써야 되는가? 조명기구 해야 될까? 조명기구도 해당되고. 그런 쪽도 해당되고. 여자 같으면 화장품 해라고 했지. 화장품도 화해 물장이거든. 자.